네. 본인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전북대학 안에 있는 국제문화교류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특강을 맡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주제는 그 독일 안에서의 한국 문화가 어떻게 수용됐는가. 그 중에 이제 임의력이나 윤리상의 창작을 통해서 한국 문화가 독일 문화, 특히 세계 속에 어떻게 알려지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이 판서를 하면서 이미 준비된 것을 준 근거로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임의력에 관한 그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다 이미 임의력 하면 압력감을 그런다.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완전한 인간 임의력이란 말을 썼는데 그 완전한 인간 임의력이란 그말 속에는 인품이나 또이 개인적인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격자로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연구해 보면서 저게 좀 퍼펙트한 맨시라는 말이 쓰기 어려운데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의력 정도의 인간은 완전한 인간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는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 임의력의 사는 삶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의력은 1988년, 89년 3월 8일 황해도 해주, 지금 북한이죠. 1950년 3월 20일 네, 예. 그리고 태어납니다. 1989년에 태어났습니다. 1917년에 경성의과대학 전문학교를 다니고 1919년 3월 1일 운동을 가담하여 일제 탄압을 피하여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로 유학 가는 하나의 동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21년에서 28년 사이에 피츠부르크 대학의 하이델베르크 의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경성 의대를 다니기 때문에 또 다니다 말았기 때문에 계속 그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뮌헨 대학의 대학원의 동물학 또 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47년에는 독일 뮌헨 대학의 동양학부 강사로서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를 하겠지만 앙 앙드레 에카르트는 바로 임의력의 하나의 후속 교수로서 한국 학과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력이 우리가 매력을 끌게 하는 것은 임의력은 큰그 제자들 많이 냅니다. 그 중에 큰 학자가 여기에 균토 대봉입니다. 볼프강 마우어도 나중 다음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만. 큰 학자를 발굴합니다. 왜냐면 임의력은 상당히 그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또 한자를 가지고 중국 철학, 한국 문화 다양하게 한국학과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학과에 뭐 한국어도 가르치지만 한자랄까 중국 철학 까지도 포괄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자를 배웠던 이 균토대봉은 나중에 중국 학자가 됩니다. 유명한 중국 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연구실에 있는 책을 스캔해가지고 가본 겁니다. 균토대봉의 타우슈트시의 덴켄 인데 도시 로만틱이라고는 독일 문학 속에 나타난 도가적 사상. 독일 낭만주의와 도가적 사상이 어떻게 같은가. 뭐 여러 주제별로, 거기에 무의 주제, 뭐, 안개의 주제, 뭐, 둠케라이트, 뭐, 밤의 주제, 여러 가지 그 비교를 이 하나의 주제별로, 몇십 개의 주제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사상과 낭만주의는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프리드리히 이 낭만주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낭만주의 그림이 그 동양화의 수채화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이 자연의 풍경을 말해주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도가적 어떤 자연을 향하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도가적 세계를 표현해주는 그런 한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토대봉이 쓴 히나 쭈 가스틴 바이마르 해가지고 군더야에서 나온 겁니다. 바이마르에 있어서의 손님으로서의 중국 해가지고 괴테의 그가 살았던 또 괴테가 접했던 중국 체험했던 중국 이걸 중심으로 많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균토대봉의 제자 아저 임의력의 제자의 또 하나의 그 학자가 있습니다. 볼프강 바우어라고는 이 걸출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중국 볼방바오의 희나 운트 디 호프능 아프 그릭이라고는 행운을 향한 희망, 중국과 행운을 향한 희망이라는 저술을 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국인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 유토피 또 여러 가지 중국 역사 속에서의 그 여러 가지 희망을 찾아 찾아가는 마치 그릇처럼 행복을 찾아가듯이 모든 그 우리 뭐 한국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한국에도 무슨 그릇에도 이 복자가 많이 써져 있죠. 그 음식의 그릇이나 뭐 여러 가지 가구나 복자의 형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라고는 어떤 문자의 문또뭐어뭐 기복사상 뭐 아니면 복을 그문 앞에 크게 써가지고 큰 좋은 기운이 두르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 아트린츠 히나라고는 중국의 면모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좀 물론 이제 이미록을 얘기하기 전에 큰 학자를 얘기했죠. 볼팡바오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뭡니까? 균토태봉이라고는 중국 학자 큰 중국 학자를 탄생시키죠. 하지만 또 하나의 작품은 이게 그 이미록이 결국은 물론 3.1 운동에 가담해서 삐라 뿌리다가 결국 경찰에 쫓기다가 결국은 이제 중국을 거쳐서 결국 독일로 유학을 하게 되는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결국 이미록이 그 독일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이미력이 결국 그 압록강 흐른다라고 하는 이 작품이 The Isle of Priest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 결국 작품에 큰 영향을 준그두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력이 접했던 작품이 독일의 고트비 켈러라고 하는 작가 The Green Hind이라고 하는 녹색 하인이라는 저서하고 강룡 흐레 미국에 선량했던 강룡 흐레 초당이라고는 또 글라스 루프라고는 이 작품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 작품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의 하인이하고 초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고백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읽은 책은 녹색의 하인이 대 그린 하인이었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다고 봉근이 나의 추천한 것이었다라고 그 작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봉근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저 안중근, 안중근, 유명한 독립투사로서 유명하죠. 안중근의 사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봉근 같이 유학을 같은 배에 타게 됩니다. 독일로 가게 될 때, 그 친구로서 이 책을 읽으면 참 좋더라. 한번 읽어볼 만하다.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고트베 켈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시적 사실주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스위스의 괴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란 생명 이후 자유 사상을 가진 목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진 자연을 사랑하고 화가의 재질을 가지고 뮌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수업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2년도 못 채워서 귀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치시 신문 잡지에 발표도 하고 지방인 보수파로서 뭐그 당시 부조리에 대해서 한가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 다시 1947년에 스위스의 주정부 장학금을 받아 하이델베르크에 유학도 합니다. 그리고 포에바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에 관한 강연에 큰 감명을 받기도 하고 신을 인간의 힘과 의욕의 결집이라고 보는 현세적 인간주의의 문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녹색 하인리는 초판이 나와서 결국 이 녹색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베를린으로 극작가로 지망하나 실패하여 다시 귀향하게 됩니다. 이 녹색 하인 주인공이 그리고 그 녹색 하인 물론 여러 가지 젤 빌라의 사람 이 일부 두 작품을 남기고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석유화로 퇴직하고 작품 생활을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50대를 넘은 그런 시민사회의 참여, 시민 윤리의 확립을 문제로 삼고 있고 그의 묘사는 현실에 냉혹한 폭로보다는 인간적이고 또 위트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면이 있는 반면 따뜻한 인간미가 풍기는 작품을 쏩니다. 그래서 녹색의 하인 외에도 마르틴 살란더가 있습니다. 그 일곱 개의 전설, 젤트빌라 사람들 등이 많은 단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이 흐른다라는 것도 이 작품이 나오기 전에 미르기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압록강이 흐른다를 쓴 데는 지금도 뉴욕에 있는 강용 헐시의 초당이라고는 소설이 작을 줬다고 생각된다. 강 씨는 1993년 자기의 소설에 생긴 상금으로 결국 여행도 많이 다니고 결국 그때 이미르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뮌헨에서. 그리고 많은 자극도 주고 그래서 그런 그이 시와 같은 생각 그 작품을 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용월이라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한번 좀 잠깐 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강용월은 함흥여흥 중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을 경험하고 결국 이미륵과 같이 결국 중국과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륵은 이제 독일로 갔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대형백과사전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 일제 강점하에 3.1운동 배경으로 한 자선적 소설 초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 1930년 출간되어서 1947년 김성철이라는 사람에서 제1권이 한국어로 번역됐고 독일,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비아 여러 10여 개국의 번역으로 간행됩니다. 독일이 1933년으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로마 대학, 뮌헨 대학, 파리 대학 에서도 연구하게 되고 뮌헨에서 바로 연구할 때 이미르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문화, 비교문학을 강의하면서 행복한 숲, 동양인이 본 서양, 또 왕실에서의 살인 같은 작품을 냅니다. 그래서 번역서로도 동양시 한용운의 이미 침묵, 또 외국과 미국 관계사에 대해서도 저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용월은 서울대학의 산대 교수로도 와 계셨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작품을 많이 낸바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미국의 펄벅이라고는 돼지를 쓴 펄벅이 이미륵을 동양의 가장 빛나는 예지라고 격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녹색의 하인회와 초당이 결국 그이 압록강이 흐른다고 하는 작품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 압록강이 흐른다 이 작품이 그 아버지를 통해 이상적 유교 사회를 구체화하고 있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회에 대한 충고를 받지 못한 그런 면. 또 새로운 사회의 조화를 희망하지만 현실과 격리된 면, 또 아버지의 이상의 상실과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면, 이게 결국 이제 결국 녹색의 하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런 그 암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용을 통해서는 뭐를 암시받는 조국의 어린 시절에 대한 희상, 또 한국적 분위기를 자아낸 공간을 묘사하거나 토속적인 공예왕의 체험담.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결국 압록강을 흐른다고 하는 작품 자체가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고향에는 공간을 설정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초당의 작품에서는 이런 어떤 공간, 어떤 어린 시절에 체험했던 이런 공간을 설정할 때, 강용울의 글라스 루프라고 하는 초당에서 암시를 받은 거고, 그래서 이 작가의 자신의 고난에 산 개인사와 한국적 정체성이 잘 드러난 작품을 창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은 흐른다. 압록강은 흐른다고 하는 압록강은 흐른다라고 하는 디알루프리스트라고 하는 독일어로 디알루프리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된 하나의 배경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다시 한번 보면 이미르게 The Alluk-Priest라고 하는 The Jugend in Korea, 한국에서의 젊은 시절. 이런 압록강에 흐른다고 하는 그런 작품이 나오길 때 피포 출판사에 보냅니다.
출판사 사장한 라임 피퍼에게 다음 같은 1944년 3월 25일에 이 작품을 쓰게 된 하나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나의 소설은 나의 소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박하게 그리는 게 불과하다. 나의 이러한 체험들을 묘사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기술적이고 설명투의 묘사는 피했다. 동시에 동양인의 내면 세계에 적합하지 아니한 세계적인 사건들은 비교적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뭐 3.1의 독립의 체험, 또 그런 피압박 민족에서의 억울함 이런 것은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묘사함으로써 동양인의 정신 세계를 제시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아주 친근한 것으로 나 자신의 것이다. 자기 자신의 자선적인 것이다. 나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건 빼고 소박한 자기 체험, 어린 시절의 체험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흐른다는 한국인으로서 일제 감정의 한국을 떠나 독일에 가서 독일어로 작품을 썼던 이메르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나이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하고 자선적인 성장 소시라고 볼수 있다는 점. 그리고 1946년 초판이 발행되자 매진되고 맙니다. 그리고 1950년 재판을 짓게 되고 절판이 됩니다. 결국 이 독일어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실 정도로 문체가 좋고 간결하고 너무 이국적인 어떤 조용한 하나의 동양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처럼 조용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관심을 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사촌과 함께 지낸 소년 시절, 자전과 그 학교 시절, 구식 신교육의 교육 방법, 일제 감경기에 일본인들의 탄압 정치로부터 도피하여 압록강을 건너 조국을 떠나는 과정, 그리고 상해를 거쳐 또 유럽에 지나 바이 뭐, 독일로 오는 과정의 일련의 그 자선적인 소설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민호 소설을 통해 한국의 정체적인 전통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샤머니즘과 생활 풍습의 세계를 단순하고 소박하게 진솔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식으로 풀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하듯이 풀어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이 흐른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는가를 한번 압록강 흐른다 속에 한국인의 생활에 한국인의 한자 교육의 열또 한국의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는 유교 관념. 뭐 7세 이상이 되면 남녀가 같이 앉을 수 없다. 그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의 권위와 저항 의식이 들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조용한 내민 의식과 아버지에 대한 권위 혈통을 이어주는 유교 전통이 드러나 있다. 그런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압록강이 흐른다고 하는 작품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작품을 보면 간결한 문체로 되어 있다. 절대적인 언어로 이야기되고 있다. 문체가 상당히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체험을 들려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인 정서를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독일 중고등학교의 교재에 실을 정도로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한국의 문화의 정체성을 문학을 통해서 드러내는 작품으로 우리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력이 또 하나의 작품, 이야기라고는 구르츠의 고레아니쉬의 에체룽이라고는 이런 이야기 속에 작가 어린 시절의 얘기를 독일어로 옮긴 거고 들었던 얘기를 옮긴 겁니다. 정기화 교수님이라고 상당히 이민혁의 모든 업적, 또 이민혁의 모든 삶, 또 문헌, 이런 것을 많이 조사하고, 또, 이민혁의 사업에 상당히 뛰어들어서, 이민혁의 상, 이민혁의 비석, 여러 가지 뮌헨에 있는, 정리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문헌을 많이 개발도 했습니다. 또, 권선징악의 유교적 도덕성, 인간보의 불교 사상, 한국적 해악의 정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결 구도, 또 약한 자의 승리를 주는 점, 이런 것이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유한 민속 풍속을 유럽인들에게
진솔하게 소개하고 있던 거,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효의 사상, 정조를 지키는 열녀의 모습을 독일인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 미륵은 결국 독일어로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샤머니즘을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독일의 자선적인 형식, 교양소설이라고는 빌룽스 노망이라고는 교양소설이 있습니다. 빌룽스 노망이라고는 독일의 한 독일적인 아주 독일 아주 독일의 문화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선적인 그 형식을 갖고 있는 이시노망이나 이 빌룽스노망이라고 하는 소설 형식을 도입하여 켈레한테 받은 영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독일인에게 각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륵이 살았던 여러 가지 그 이걸 보면 이미륵은 그 당시 브루노 베르나르트한테 그 서예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1935년 시절이죠. 또 독일 친구와 함께 뮌헨에서 같이 또 담수하면서 많이 그들과의 그 교류, 한국 문화를 전하고 또 얘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서예를 가르치면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미륵의 정교화, 아까 얘기한 경교화 교수님이 이미륵 평전이라고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미륵의 이 나름대로 지금 SBS에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저 본 적이 있지만 남들과 그런다고 하는 공연 뒷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두가 흐른다고의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이미륵이 결국 이 암두가 흐른가에 나오는 주인공이 결국 이렇게 쫓기는 몸으로 결국 독일에 가는 과정, 그리고 자기는 그 독일에서 실제 이미륵이 상당히 갖고 있는 품격과 인격에 감동해서 많이 그 팬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중에 여인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결혼도 않고 깊게 사랑이 빠지는 못하고 결국 그 멀리 있는 좀 처자를 두고 온 몸이기 때문에 그 돌 유교적 덕목 지키고 살고 있는 결국 어떤 그 아버지로서 덕목 그리고 교양인으로서 덕목을 가지고 그 어떤 절제의 마음으로 이 고향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이 결국 한국 문화와 또 이 이런 것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꿈 조용한 아침이 나라 그러면서도 결국 평화 주장하는 그런 국제회의도 참석해서 한국이 독립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당시 사실은 행동으로서 또 나치를 시절에 나치에 반대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후보 교수랄까 민의대에 이런 교수와도 은밀히 또 교류도 하고 또 많이 사형을 당하고 나서 후보 교수가 사형을 시들 시절에 탄압을 할 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 상의 암암리에 상당히 이게 어떤 억누른 자에 또 이렇게 핍박받는 자에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동정을 가지고 많이 인간적으로 살았던 사회 동포적으로 또 세상의 모든 민족은 또 같은 동포라고는 물론 공자 사상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모든 그 민족은 동포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류를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륵이 죽을 때 뭐 한 돌아가실 때 한 300-400명이 웅집해서 그 죽음을 애도했다 그런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륵은 지금도 어떤 의미 있는 또 앞으로 이미륵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학을 전공하거나 또 한국 문화를 세계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꿈 있는 학생들은 이미륵에 대해 더 깊게 연구하고 이누보다 높은 또 정신 또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뭐 한국어와 영어와 독일어 여러 언어로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그런 작가로 봅니다. 물론 독일어로 썼지만 하나 예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학들에게 이미륵은 결국 물론 살다 갔지만 독일어를 써서 세계에 이 한국의 정체성을 알렸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 SBS에 연결이 되면 이걸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 이미륵의 살다간 흔적 그리고
그 애절하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 하나의 절제된 마음에서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이미륵과 윤회상은 이 창작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독일에 알렸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미륵에 관한 물론 뭐 간단히 끝난 점이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더 기회가 되면 한독 비기문학이라는 책에 조금 더 상술돼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도서관이나 또 거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한독 비기문학의 한독 문학의 비교문학 연구라는 책이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박예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 윤희상이라고는 이 작가가 결국 한국문화 어떻게 알리는가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물론 이미륵은 문학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세계를 알리지만 윤희상은 어떤 오페라를 통해서 세계의 한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전하는가를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희상은 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좀 보면, 윤희상은 1917년 9월 17일 경남 통영에서 태어납니다. 1990년 11월 3일에 서거를 했지만, 윤희상은 동양의 도예 정신을 서양에 접목시켜 색다른 음악을 시도함으로써 독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아방가르드적인 작가다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작가라는 것은 좀 실험적인 정신으로 기존의 전통의 예술을 파괴하는 그런 정신을 아방가르드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윤희상은 서양의 악기를 다루거나 표현할 때 상당히 불협화음도 많이 냅니다. 기존의 그뭐 아름다운 음악을 내한다고는 고정관념을 깹니다. 아주 뭐 시끄러운 소리도, 불협화음도 크게 그 아름다움의 그 하나의 그 음악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르방가르 작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의 바탕에는 우리 동양적인 정신, 특히 이제 도의 정신을 많이 서양에 접목시켰다는 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윤회상은 동배는 사건에 연유돼서 옥구를 치르기도 하고 광주의 영원이라고는 작품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남북간의 통일을 염원하는 조우계를 자기 작품에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북한에도 가고 또 거기에 아마 윤희상 지금 축제도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사실 어디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이 동백민 사건이 연유돼가지고 결국 꽃구도 치르고 그러는데 사실 예술가로서 다른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순수 평화라고 하는 또 남북간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에서 북한에 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온 예술가의 인상은 외국의 많은 서양 예술의 본질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의 극복의 방법을 한국 문화와 동양 사상에서 찾았다는 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상은 과연 어떤 작품을 냈는가? 응? 과연 어떤 작품을 냈기에 우리한테 시사하는 그런 작가가 됐는가? 심청전을 이 뮌헨 이게 1972년 올림픽을 열지 않습니까? 독일 올림픽을 열 때, 그 당시, 물론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이, 그 독일의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또 세계 예술가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 예술가들도, 초대해가지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세계와 같이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문화 축제를, 열고자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윤희상도, 한국인이지만 세계적인 작가로서 또 세계적인 어떤 덕목, 세계적인 정신, 또 세계의 융합의 정신, 또 세계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덕목 있는 그런 유교의 효심과 불교의 환생에 서양인들에게 심청의 극진한 효심과 심청의 연꽃으로 환생하는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느끼는 점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윤희상은 본인의 작품 세계는 동양의 아까 얘기한 동양 음향 사상과
또 유교의 효의 덕목을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유럽인의 관객들에게 한국의 유교적 효심 또 불교의 환생의 문화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윤 이상은 다른 유럽의 작곡가들과는 차별화된 독창적인 한국 동양의 예술세계 또 한국인의 그 어떤 덕목, 유교의 덕목과 불교의 환생의 세계를 집어넣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적 유교의 효신과 불교의 환생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줬는가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요 텍스트를 보면서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올림픽이 열려서 심청년이 초연될 때 그들에게 줬던 아까 얘기한 직한 효성 또 한국적인 그 마음으로 장님 아버지가 마지막 눈을 떴을 때 그것도 아버지만이 아니라 모든 장님이 한꺼번에 떴다는 거 이것은 서양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 너무 놀라운 모티브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윤희상의 음악이 그토록 추앙받고 있는 것은 그 음악 속에 담고 있는 한국적 정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말이 요새 많이 유행하죠. 그 윤희상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데 윤희상은 조상이 물려준 전통사 문화가 없었다면 그의 음악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거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음악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 우주의 큰 심,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주의 음악이 흐릅니다. 이 흐르는 우주의 음악을 내 예민한 귀를 통해 내놓을 뿐입니다. 내가 오늘 국제적으로 이름난 작곡가가 되었지만 이것은 내 민족의 뛰어난 예술적 전통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전통, 민족의 뛰어난 정체성, 예술의 정체성, DNA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훌륭한 예술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술적 DNA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민족은 동양의 어느 민족보다도 통화란 독여 사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존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음악은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고 바로 그 전통 속에 내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의 내 음악이 존재합니다. 내 음악이 탄생됐다고 내는 겁니다. 이 전통 문화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나의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위대한 조상과 찬란한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음악은 나만의 음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운 예술의 DNA가 제약이 이 윤희상의 몸속에 발현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결국 윤희상은 그 당시 그 많은 그 관련 뮌헨 올림픽 시절에 심청전을 공연하기 전에 연습장에 그 대본을 쓴 하랄드 쿤츠와 뮌헨 오페라 극장이며 심연출했던 균터 레그너 같은 인물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심청전을 제대로 세계인들에게 보여줄까? 그리고 심청을 연습하던 중 오페라의 휴게실에서 이 주연을 맡은 심청을 맡은 여배우와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적 효심과 불교 환생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물론 이제 그 당시 뭐 그림을 좀 보면 윤희상은 뮌헨 올림픽 문화행사의 개막 때 오페라에 초연할 때 연회장에서 올림픽 조직위원장 빌리 다오메가 같이 있는 자석입니다. 이게 심청이 그 주인공이 여배우입니다.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적 덕목이 들어있는 요 윤희상의 이런 효심과 불교의 환생이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심청이 등장한 주인공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하여 자기 몸을 팔아서 인당수의 몸을 던지는 희생의 모티브가 독일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다가왔다. 독일인들이 아버지를 눈뜨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독일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심청의 희생적 죽음과 연꽃의 다시 용양의 부인으로 환생되는 장면, 다시 봉사인 아버지와 상봉하면서 눈을 뜨는 장면을
그들이 문화권에서 접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시부 분위기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이란 심청전 오페라의 공연에 독일 뮌헨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신비스러운 윤희상의 예술 속에 담겨 있는 한국인의 불교적 재생의 사상과 아버지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효심의 힘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희상이 한국 고전 문학의 토대가 되는 유교적 효심과 불교적 환생의 정신을 심청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오페라에 개작하여 유럽인들에게 보여짐으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희상에 대한 뭐 아주 깊은 연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윤희상에 관한 좀 이런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윤희상이 과연 정말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게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탕에 이런 그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교의 유기적 사상, 효심, 예?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희생이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눈을 떠드리겠다고 하는 효심, 그리고 다시 또 용왕의 세계에 가서 다시 환생하는 연꽃에서 용왕의 부인으로 다시 환생해서 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이런 게 상당히 환상적이면서도 이것은 도대히 세계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란 거죠. 자기 몸을 바쳐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준다. 이런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인당수에 자기 몸을 뛰어든다든가 이런 그 결단 이런 것은 서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덕목입니다. 이런 내 착안을 한 점이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윤희상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좀 한번 윤희상이 이런 그 삶의 그 예술가로서의 면모나 인간적인 면모가 상당히 이 로이저 린사라고 하는 우리도 한국에 놓은 적도 있고 생애 한가운데라고는 작가로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지 있습니다. 로이저 린사의 그 린사가 그 이 윤희상의 일대기를 쓴 그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독일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윤희상에 관한 일대기를 쓰려고 서로 대화하면서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지만 윤희상이 태어나서 뭐 여러 가지 그 파란만장을 겪고 옷걸을 치르고 또 이런 그 대화 또 자기가 음악을 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속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독일에 와서 아방가르드 작가로서 활약이 되고 심청전을 쓰게 된 동기까지도 여러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상의 그 자필이 린저와의 대화와 그 뭐 한울 출판사에 보낸 윤희상의 자필입니다. 그리고 윤희상의 그 생애 옷걸을 치르고 나와서 부인 이수자와의 재회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독일의 다름슈타트에서 뭐 현대악기 음악제를 열면서 서로 교류했던 뭐 일본 사람 같이 교류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요청으로 윤희상이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김윤호 그 대표와 인터뷰하는 모습이고 또 북기 킬에 있는 윤희상이 예약을 지휘하는 한스 게시다너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족적을 보면 상당히 그 뭔가 그 유럽인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한국인들 한국의 어떤 그 면모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또 이 오페라를 통해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독일에 또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 이미력과 윤희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이미력은 다수의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특히 유교사상, 불교사상, 샤머니즘인 이런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독일인들에게 각인시켜줬다는 점을 우리가 잃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유교, 불교, 그리고 샤머니즘을 자기 소화해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형식으로 독일인들한테 각인시켜줬다는 거. 그리고 윤희상은 반면에 동양의 중핵적인 사상, 도의 음향 사상과 유익 덕목인
아까 얘기한 그 효심의 마음, 또 환생의, 그 불교적 환생의 사상, 이런 것들을 심청을 통해, 심청전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재창조하여 유럽인들에게 감동을 시켜줬다는 거. 뮌헨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그 신비스러운 그 환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유럽이 다시 한번 한국의 정체성, 그게 뭔가. 또 한국의 결국 이런 심리적인 사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그 마음을 먹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문화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역동적인 그 표현만으로 때 K-탑을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결국은 저는 K-탑을 보면서 물론 결국 뭐를 보면 그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융복합적으로 잘 만들어서 세계인들한테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뭐 요새 뭐 사이드 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인들의 뭡니까? 이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좀 내가 아쉬워 생각하는 것은 이 K-탑을 보면서 그 젊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참 아주 질서 있게 아주 그 참 멋있게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 저기다가 이게 좀 탁탁탁탁 좀 이렇게 좀 어떤 너무 빠른 세포들은 좋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많고 섹시도 하고 또 아주 그 리듬 있고 또 이렇게 좀 멋있기는 한데 제가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 거기에 좀 느림의 미학을 넣으면 어떨까? 느림의 미학, 에? 느림의 미학, 에? 느림의 미학. 좀 거기에 좀 속도를 좀 너무 빨리 했으니까 좀 완만하게 말이죠. 우리 한국에 좀 한을 푸는 그런 음악 있잖아요. 십빈굿이랄까 이런 걸 보면 그 길게 그 흰 그 뭡니까 천을 깊게 늘어뜨리고 그 다시 또 감고 이게 엉킨 그 뭔가 하늘 같 푸는 풀면서 뭐 이것을 다시 그 이 응어린 가슴을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느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이 한의 미학, 이 한, 예? 우리의 한의 미학, 예? 한의 그 아름다움, 한의 미학이라고 볼까? 한의 아름다움을 이 느림의 미학으로 표현하고 있는 십균국가를 보면 그 춤에 보면 춤사위를 보면 상당히 빠른 템포가 아니거든요. 한국의 정체성은 좀 느림의 미학 속에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랄까. 뭐 김치도 이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넣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뭡니까 좀 장광에도 뭐 차가운 땅에다 묻고 그래서 좀 막 겨울 한철 눈 오는 날도 기다리고 좀 이렇게 한철 지나야 그 상당히 그 뭐 익은 김치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좀 물어익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좀 느림이 필요합니다. 느림 좀 완숙한 경지에 이런 한의 그 어떤 몸짓 이게 캐피탈을 보면서 좀 빠른 템포가 아니라 좀 느림의 미학으로 거기에 좀 한번 빨리 춤추고 그다음에 느림의 미학으로 그 어떤 그 함프리어듯이 좀 이게 살짝 좀 어떤 그 어떤 쉼을 갖는다든가 좀 느림의 미학으로 좀 하얀 천으로 좀 그들의 어떤 그 뭡니까 좀 한의 미학을 좀 그 여기 K-탑에다가 춤을 반영했다면 한국의 정체성도 드러나면서 그때 빠른 스피드만 아닌 하나의 그 한국적 정체성 어떤 느림과 새김과 기다림 미학을 좀 반영하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우뚝 서게 하는 그런 현대적인 음악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싸이도 더 한국적인 리듬 그 싸이의 춤에 봐도 춤사위를 봐도 한국적인 세 박자나 뭐 이렇게 리듬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결국 그 물론 조영필도 그 뭡니까 그 음악에는 상당히 한국적인 리듬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한국적인 정체성의 리듬을 좀 현대화시키는 이런 그 음악이나 춤이나 아니면 뭐 싸이의 그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에도 한국적인 이런 요소가 이미 선배들이 보여줬던 세계 우뚝 섰던 임유령 윤리상의 그런 정체적인 사상, 정체적인 어떤 한국의 그 이런 그 문화성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드러내서 한국이 세계에 또 신비스럽고 새롭게 그 보이는 또 새롭게 뭔가 그들이 없는 새로운 그 유니크니스 독창성이 보이는 그런 하나의 문화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기폭제로서 좀그 기본 자료로서 이렇게 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